드디어 큐사인이 떨어지고 감사합니다. 네, 잘할게요. 순간 어색함에 웃음까지 터뜨리고 마는데,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키스씬 도전. 조금 전과 사뭇 다른 진지한 분위기가 묻어나고, 로맨틱하게 촬영을 마친 영웅재중의 첫마디. 창피하다! 그런데 덤덤한 한효주보다 영웅재중이 오히려 더 쑥스러워한다. 으아! 창피하다! 으아! 그렇게 창피하다면 나는 뭐가 돼! 저 창피하지? 키스씬만 잘해. 왜 그러세요? 아, 정말 힘들었다. 이영민 감독도 인정한 영웅재중의 능숙한 키스씬. 멜로 배우로 첫 신고식을 마친 영웅재중의 기분은 어떨까? 이거 뜯어. 그냥 정말로 떨렸어요. 그냥 떨리는 마음, 긴장되는 마음, 뭐 창피한 마음. 그리고 아무리 연기도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이제 그 연기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또 키스의 신을 한다는 것 자체도 더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휴지 씨가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뭐 뽀뽀를 잘 해주셨다는 게 아니라요.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포용력이라고 할까요? 근데 쉽게 이렇게 잘 감싸 안아주셔가지고 잘 했던 것 같아요.